외국인 친구가 만약에 너뭐 하는 중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가 있는데요. 나 집에 가는 길이야. 배가 좀 고파져서 근처에 새로 생긴 햄버거 가게에서 가족들이랑 먹을 햄버거 좀 사려고. 우리 이 문장 영어로 한번 말해볼까요? (목소리)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이런 문장,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정말 쉬운 단어만 이용해서 진짜 쉽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나 집에 가는 길이었어. I am on my way home. I am. 나는 on my way. 내가 가는 길 위에 있어. home. 집으로. 나 배가 고파져서. 배가 고프다는 I am hungry. 그런데 배가 안 고프다가 고파졌다는 I got hungry. get은 없던 일이 생겼다라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거 좀 사려고. So I'm going to get some burgers. I'm going to. 나 뭐뭐 좀 하려고. going to. 그쪽으로 상황이 굴러가는 중이에요. get some burgers. 아까 새로운 게 생길 때 get 썼었죠? 주문하거나 새로 사는 거 모두 다 get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근처에 새로 생긴 햄버거 가게에서 가게도 결국 장소이기 때문에 place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새로 생긴 가게는 쉽게 the new place. 이 근처에 새로 생긴 가게에서 at the new place around here 우리 가족들을 위해 for my family. 우리 배운 대로 같이 순서대로 말해봐요. 나 집에 가는 길이었어. I am on my way home. 배가 고파져서 햄버거 좀 사려고. I got hungry, so I'm going to get some burgers. 이 근처에 새로 생긴 햄버거 가게에서 가족들을 위해 살 거야. At the new place around here for my family. Very good. 어렵지 않죠? 우리 정말 쉬운 단어로 이 모든 내용 다 말해봤는데요. 요즘 유튜브나 미드로 어려운 단어나 표현, 슬랭 많이들 외우잖아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처럼 성인이 돼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단어나 표현을 외워도 잘안 되던 영어가 쉬운 단어랑 문장 구조로 정확히 3주 후에 입이 트이기 시작했고요. 7개월 후엔 영어 강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친 저희 수강생분들도 영어 면접, 스피킹 시험, 해외여행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는 후기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이렇게 쉬운 단어로 1분 이상 말할 수 있는 기본기를 다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14년 동안 영어 스피킹 강의한 노하우를 담아서 책으로 이번에 내게 됐어요. 1분 이상 영어로 자유롭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책 쉬운 단어로 1분 영어 말하기에서는 먼저 원어민들이 매일 쓰는 쉬운 동사 7개로 입을 터요. 바로 get, have, take, do, make, go, be. 이 쉬운 동사 표현만 이용해 반복 연습하면서 영어에 있는 모든 문장 구조를 쉽게 배우게 되고요. 이렇게 머릿속에 탑재한 그 문장 구조에 내가 말하고 싶은 단어만 쏙쏙 넣어서 1분 말하기가 가능해요. 아까 배운 문장처럼 햄버거를 사 먹고 싶으면 get some burgers. 커피를 사 먹고 싶으면 커피라는 단어만 넣어서 get some coffee. 이렇게 쉽게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책한 권이면 독학으로도 1분 이상 영어로 말하기 제대로 연습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하는 무료 강의를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에스텔 잉글리시 유튜브 채널에서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쉬운 단어로 1분 영어 말하기 같이 해봐요.